네, 마지막 드디어 돼지띠 주간 운세입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주간 운세이고요. 예, 택사남 상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예, 택사남 육상 이 상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섯 번째 효거든요. 예, 거의 다 왔어요. 돼지띠 분들은. 돼지띠 분들은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확 와요. 뭔가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 좀 힘든 일이 많았죠. 돼지 때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돼지가 늘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띠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 되게 구설수가 많았고, 그동안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에는 정말 모든 걸 놔버려요. 그냥, 더덥고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내가 실제로 얻는 게 없어요. 나 왜 이럴까? 나한테 뭔가 떨어져야 되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수입도 저조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도움이 되는 인연도 저조하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해질 수가 있고 좀 염세주의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도록 기분 전환 많이 하시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많이 쬐시고 음악도 우울한 음악 듣지 마시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가시게 되면 정말 우울의 바다가 파도를 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영화를 보시고 억지로라도 나가서 좀 걸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돼지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우울의 바다를 춤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사귀시면 안 돼요. 이 택사남 자체는 좋지만 상효가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쌓이는 거거든요. 연못하고 산하고는 이 연못은 여자라고 치고 산은 남자인데 둘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게 택사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아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게 상효가 나오게 되면 얘가 거의 이쪽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자예요. 우울해지지 않도록. 정말 힐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희망을 가지세요. 다음 주간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돼지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